자, 그래서 지환이 오늘은 DA13입니다.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이것은 무엇이라고 이것은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물어보고 그거 무엇인지 말해주는 어디에 있는 몇 개? 여러 개. 어디에 있는 느낌이야? 가까이 있는? 그래요? 네, 볼까요? 디즈가 그거 이거? 선생님, 예? 싫어요. 왜요? 뭐가 싫어요? 누나가 집에 있어요. 누나 친구들을 너무 많이 불러왔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들은 무엇인지 묻고 있네요. What are these? These 한번 써볼까요? 왜 선생님 너무하신데 이걸 네. 모를 것 같아요? 예. TY가 H죠. H요. ES요. 그래서 이것들은 무엇인가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뭐 what하고 are는 다 아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these가 좀 새로운 것 같은데요. 일단 what의 뜻은 무엇? 오케이. 무엇 뭐 무슨 어떤 어떤? 무슨 색? 빨간, 노란색. 아니, 무슨 색이란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냐고요? What color What is it? color? What color?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란 뜻도 있고 무슨이란 뜻도 있는데 지금은 여기서 What are these에서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그다음에 얘는 뭐예요? 얼은 그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비동사요. 비동사죠.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중에서 지금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묻는 말이니까 이니로 바뀌었고요. 자, 디즈의 뜻은 지즈는 이것들. 그렇죠. 이것들이란 뜻이고 그래서 얘는 어디에 있는 가까이 있는 여러 개. 가까이에 있는 여러 개. 이게 비스의 복수형 아닌가? 와우!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디스의 여러 형태 복수형이에요. 디스의 뜻은 뭐길래? 비스야, 이것. 가까이에 있는 한 개. 한 개를 디스라고 그러죠. 한 개나 한 사람이나. 오, 아? 복수형 오케이. 빠졌네. 오, 그래요. 그러면 디스는 안만 길어봤다 뭐였더라? 이시요. 그렇죠. 이시였죠. 하지만 디즈는 여럿이죠. 네.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해버리고. 네. 와우. 지원이 천재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여기에 도대체 비동사 am도 있고 is도 있고 are도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왜 얘는 안 되고 are가 사용되는지 설명하려고 그랬어. These랑 함께 쓰는 비동사가 어리기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are니까 그러니까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하면 they가 되죠. 네. 지금 what are these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할 때 they가 등장하죠. 안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오,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복수 차원에서 멀리에 있는 한 개는 우리말로 저것이라고 했어. 저것은 영어로 뭐였더라? 대시 없나? 오, 그래요. 맞았어요. 대시. 그럼 열 갈까? 멀리 있는 한 개가 멀리 있는 한 개가 뭐였지? 멀리 있는 여러 개가 있겠죠. 멀리 있는 한 개가 대시니까요. 저거 드리니까? 멀리 있는 여러 개는 아마 오늘 만나게 될것 같은데요. 내가 아니면 만났나? Those예요, those. Was요? Those. Was요? Those. 이렇게 써요, 이렇게. Those. 근데 비슷하네. that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대보다는 아, these랑 비슷하게 생겼나요? 근데 여기 이만 붙이면 끝이네. 오, 그래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여러 개의 물건의 정체가 궁금하니까 뭐라고 묻고 있다?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그래서 가까이 있는 여러 개가 궁금할 때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What are they?처럼 물어보면 되겠다. 그럼 물어봤으니까 답해야 되겠죠?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What are 그랬더니 정체를 발견. 그것들은 방망이들이래요. 무서워. 그래서 They are 그렇죠. They are bats. bats. They are bats. Okay.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는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These요. These를
These가 어디에 있는 몇 개니까? 가까이 있는 한 개요. 에이. 아, 뭔지 알겠다. 가까이 있는 두 개 이상. 그렇죠. 두 개 이상 여러 개죠.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했더니 뭐가 짠 됐다? 데이요. 데이고.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어리요. 아, 배치의 뜻은? 방망이들을. 그렇죠. 그러면 배트는 무슨 뜻이에요? 방망이요. 그건 무슨 시예요? 이름시요. 이름시죠. 영어 문장에서 영어 문장 표현에서 무슨 시 쓸 때 이름시 쓸 때 꼭 뭐를 생각하고 사용해라. 셀 수 있나 없나. 방망이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고 지금 보니까 디즈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으니까 방망이가 최소 몇 개 이상 있을 거예요? 두 개 이상. 그러니까 배시 아니고 여기다 반드시 배치 방망이들. 여기 어차피 데이라고 했죠. 이 사람은 야구 선수가 꿈인가 보네. 그렇죠. 아, 오케이. 그래서 그것들은 방망이들이다. What are these? 라고 물어봤더니 They are bats. They are bats. They are bats. 오늘은 느낌이 좋은데요. 오, 좋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들은 무엇인가요? What are these? 그렇죠. What are these? 였어요. 그럼 가까이 있는 한 개가 궁금해. 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겠지. 네. 이것은 무엇인가요는? 이거? 이것이 What is this? 그렇지. 와. is로 아주 잘 바꿨습니다. 오케이. 훌륭합니다. 이건 뭔가요? This. 그렇죠. 이것들은 뭔가요? What are these? 그렇죠. 우리말에서는 뭐만 달라지냐? 이것을 이것들로 바뀌었을 뿐이죠. 우리말에서는. 근데 우리는 근데 이것은 뭐 이게 책이 여러 개 쌓여서도 우리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뭔가 변하는 게 별로 없어요. 한국 네. 우리말은. 하지만 영어는 우리말은 그렇죠. 심지어 이것도 잘 안 붙여. 네. 그렇죠. 근데 영어는 가까이 있는 한 개의 정체가 궁금할 때, 여러 개가 궁금할 때 바뀌는 게 이렇게 두 가지나 바뀌어야 되죠. This는 these로 바뀌고, these가 안만 길어봐서 day니까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까지도 바뀌어야 돼요. 하나만 바뀌는 게 아니고 둘이 바뀌어요. 그게 바로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뭔가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What are 이렇게 these? 보니까 is랑 is랑 m이 비슷해요. m은 거의 쓰지도 않아요. m은 i랑 쓰는데 뭐. 근데 여기서 안 써요. 자, 그랬더니 팽이래요. They are tops. 그렇죠. They are tops. 탑의 뜻은 팽이. 팽이란 뜻도 있고 꼭대기란 뜻도 있어요. Top of hell. 그렇지. 그럼 top of hell 뜻이 뭐지? Top of hell? 네. 로블록스. 지옥의 꼭대기. 아, 로블록스 게임 이름 중에 하나여가지고. 맞나. 자, 그래서 팽이라 뜻일 때 무슨 시고? 이름시. 이름시고. 셀 수 있는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셀 수 없다. 팽이 하나, 팽이 둘 못하죠. 그렇죠. 너희 집에 팽이 몇 개 있어? 못하죠. 네, 우리 집에 팽이 자체가 없어가지고. 팽이가 세 개 있을 수 없죠? 네, 아니요? 있을 수 있죠, 세 개 이상. 그럼 팽이는 셀 수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 그래서 여럿이니까 탑이 아니고 아, 예, 탑스라고 표현하고 있다. 고개! 알겠습니까?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물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어? 물 같은 거는 오, 좋은 질문이야. 자, 이 세상에 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물이 가까이 있는데 무엇인지 궁금하면 이것은 뭡니까? 라고 묻겠죠. 이거 뭐예요? What is this? What is this? 그랬더니 야, 바보야, 그 물이잖아 하고 싶으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 is. 근데 그러면 waters는 왜 붙어요? 물이란 뜻일 때는 waters라고 표현할 수가 없지. 왜? water가 물이란 뜻일 때 무슨 신데 하다시 이름시. 이름시인데
셀 수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물 한 개, 물 두 개 못 하죠. 그럼 컵이 있는 거는 셀 수 있고. 그렇지. 와우, 똑같 똑똑. 와, 그 얘기 하는데. 오. 그래서 물 한 잔 하고 싶으면 잔이란 뜻의 영어 단어가 glass거든요. glass. 어, glass. 그래서 물 한 잔. glass of water. glass of water. 물 두 잔 하고 싶으면 two glass. glass. glass is water. of water. 그럼 water는 그냥 똑같네. 그렇죠. 물은 못 세니까. 이게 한 잔의 란 뜻이야. 한 잔의. of가 뭐뭐의 란 뜻이거든요. 오케이. glass는 잔이란 뜻인데 무슨 씨야? 이름 씨요. 그렇죠. 셀 수 있어 없어? 한 잔, 두 잔? 셀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잔일 때는 a glass. a glass. 두 잔부터는 two glass. glasses. glasses. 잔들이라고 해야 되겠지, 영어 표현에서. 잔 그들이라고 하면. 니까 예, 계속해서 가까이 있는 여러 개가 궁금하니까 뭐라고 묻고 있는데? 네? 이 표현 영어로 뭔데? 아, what are they? Are these? 뭐 they 하면 이거. 이거는 그것들은 무엇인가요? 근데 그래도 이거는 they는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에 대한 느낌이 없어. 그래서 가까이 있는 느낌이 드는 걸로 바꿔주려니까. 우리말에서는 그것들이 뭐로 바뀌고 이걸 이것들로 바뀌고 그럼 영어에서도 똑같이 바꿔주면 these가 되는 거지. 그것들은 뭔가요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 그것들 뭐예요? What are they? 근데 그것들이라고 별로 안 말한 거 같은데. 잘 아주 이것들이나 저것들이라고 그러지. 보통 저기 나쁜 애들 한 그들이라고 말해야지. 개들 이릅니까? 네, 개들. 개들은 깡패들. 개들 깡패들이야. 어우.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자, 근데 참 이번에 궁금한 건 뭐냐면요. 그렇다면 멀리 있는 한계가 뭔지 궁금할 때는 우리말로 뭐라고 그랬어? 멀리 있는 한계. 우리말로. 멀리 있는 한계요? 어. What is that? 와우, 그렇죠. 그래서 저거 뭐야? What is that? What is that? 이러겠죠, 이때는. 자, 오늘 처음 봤는데 오, 혹시 기억나? 더즈였나? 와! 아닌가? 맞았어.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저것들 뭐야?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저 새끼들 뭐야? What are those? 깡패야. 선생님 주식 보세요, 선생님 주식. 날아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그랬더니 그것들은 로봇들이래요. What are these? They are robots. Robots. Robots 한번 써볼까? B-O-R-O-B-O-T-S? 와우. 또 받았어. 그래도 남 그것들은 로봇들입니다. They are robots. They are robots. 다른 They are robots. 오늘 하나도 안 틀리셨습니다. 만약에 그것들은 인형들입니다 하고 싶네. What are What are these? 했더니 What are doll? What are doll? 돌 아니에요. 볼에다가 D를 오케이. 그것들은 인형들입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They are doll. They are dolls. 그것들은 인형이에요. They are dolls. 그것들은 공이에요. They are ball. They are balls. 그러면 그냥 볼은 볼이라고 말하는데 왜 얘는 돌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지? 뭐 미스터리네.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미스터리냐? 화장실 네, 이거 시험지 여기 둘게요.